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영상으로 예,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이야기 집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메이크 미남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아싸인 제 친구 때문인데요. 친구는 외모 콤플렉스가 심해서 인간관계를 되게 어려워하고 친구가 거의 없는 아싸예요. 하지만 스스로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키우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콤플렉스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꼭 아싸인 제 친구를 인싸로 고쳐주세요. 어우, 뭐 깔끔한 예, 네.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뭐 아싸 친구를 인싸로 바꿔달라는 사연인데 독립적인 네. 성향이 강해서 네. 자발적으로 이제 아싸가 되는 경우라면은 뭐 굳이 탈출하고자 그쵸. 그런 욕구도 없겠지만 네.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렵고 긴장된다는 이유로 아싸가 이제 된 거면은 좀 굉장히 억울하고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맥미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실 만한 친구분이 계시다니까 그렇죠, 일단 인생 성공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내남자의 네. 일상을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캠퍼스인가? 아, 그렇네. 어, 맞네요, 맞네요. 대학교. 아, 이 소리. 아. 어,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확인해야죠. 외모로 꿀 나이니까. 오, 몸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쁘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예. 저는 22살 김영민이고요. 인천대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 22살. 안 나오지만 네. 행동은 굉장히 거칩니다. 네. 네. 어, 뒷걸음질로 다시 들어온 거 봤죠? 네. 어, 외모를 한 번 더 확인해요. 아, 저거 약간 제 모습인데요? 저 조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워낙에 약간 콤플렉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 좀 만족을 못하는 편이어서 저분의 외모 계열이 약간 그 유재석 씨 계열 약간. 아. 재석 형도 은근히 좀 몸이 좋거든요. 어, 그렇다고 되게 들었어요. 네, 네. 몸 좋아요. 렌즈를 잘 못 끼시나 보다. 그러니까 눈이 작으면 이게 렌즈가 잘 안 들어간대요. 아. 네. 아무래도 눈이 나쁘다 보니까 약간 찡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냥 좋았던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조금 렌즈에 아이고. 대해 알아봤고. 어, 안경알이 엄청 두꺼워요. 네. 어, 눈이 그렇죠?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와. 아, 관리를 하는 관리남이에요. 어, 약간. 어, 뭘 많이 하신다. 어, 뭐가 많아요. 아, 저기다 뭐지? 역시 색조가 있어요. 빵, 우와. 화장품도 많네.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야. 스킨, 앰플, 로션, 선크림, 그리고 파운데이션, 스틱, 쉐딩, 파우더, 그리고 발색 립밤까지 바르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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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대로인데? 와, 짱이다. 아무래도 제가 학창 시절부터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서 이러한 화장이나 피부 관리 그런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 진짜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그러면 열정이 대단한 거죠. 어, 헤어도. 헤어도 요즘 다 이쁘고 다 배우거든요. 그러네. 네. 아, 제 영상이 아니네요. 아니, 그러게. 교수님 영상도 있는데 굳이. 네. 아무래도 입이 조금 치아나 입이 많이 튀어나왔고 약간 눈 쪽에서 콤플렉스가 있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피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 옆에서 뵈니까 돌출입이 좀 심하긴 하시네요. 아, 네, 약간. 자, 네. 아, 경쾌한 발걸음. 오, 뭔가. 아, 뭔가 기분이 좋아. 예. 네.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 귀엽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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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이상하다. 어, 어색하게 인사를. 진짜? 진짜. 원래는 보통 혼자서 학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보드게임 동아리를 들어간 후 학식도 같이 먹고 같이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러죠. 보드게임 동아리? 네, 오, 좋다. 그 보인다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명이잖아. 어. 근데 세빈이가 늦게 온다 그랬지? 지금 걸어올 때는 굉장히 설렌 느낌이었는데 지금 딱 사람 만나니까 살짝 부드셨네요. 보려고 하다가 손을 접네요. 그죠? 전화기 이렇게 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보자 뭐 메뉴 같은 거. 네. 눈도 못 마주고 그죠? 네, 편안하다고 했는데 세상 불편해 보여요. 아무래도 제가 워낙에 학창 시절에 친구가 없고 그랬다 보니까 만나면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말 뭔 말을 해야 될지가. 아니 궁금한 거 있는데 너 일단 좀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좀 수줍음 많이 타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또 친구들한테 다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으면 저게 이게 그렇게 되나 봐요. 네. 좀. 네. 워낙에 초중학교 때 친구 없었고 고등학교 때도 많지는 않았다 보니까 조금 대학 와서는 약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동아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한번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스케이트보드, 탁구, 요리, 헬스, 스쿼시. 야. 볼링, 보드게임 동아리. 보드게임 동아리 안에 있는 아 진짜 친구를 정말 많이 사귀고 싶으신가 보다. 네. 시사 사진, 탁구. 네. 네, 정말 되셨나요? 네네. 지금까지 한 동아리가 스케이트보드, 요리, 헬스, 당구 동아리, 스쿼시 동아리, 그리고 볼링 소모임과 TRPG 소모임 있는데 그거 하고 있고 시사 사진 동아리랑 탁구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바쁘겠다. 공부, 아니 공부 언제 하냐고요. 일단 순서 적어야 돼. 안내민증 먹어야겠고. 아, 이거 개방이야. 망했다. 제가 약간 말주변이 없고 그런데 약간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면은 수다나 그런 거 뜰 때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변소를 만들어? 그러면 얘가 먹는 거야? 야. 어. 먹어. 팔 어때 팔? 아. 아, 저 참 안타깝네요. 그냥 영민이를 봤었을 때 그냥 자신감이 없다는 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표정이 막 자유자재로 변해야 되는데 막 그냥 어색해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로봇 같아요. 삐걱삐걱.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제스처도 나갈랑 말랑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네, 그리고 발음도 좀 많이 어눌하고. 어눌하고 살짝 느린 감이 없지 않았죠? 제가 발음이 지금 느리고 안 좋긴 한데 원래 훨씬 안 좋았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언어 치유를 받은 거거든요. 고1 때 1년 정도 어? 받았었는데요. 아~ 원래 제 발음은 시옷, 상시옷, 지읒, 상지읒, 치읒 발음이 아예 안 됐었고 조금 발음 때문에 약간 놀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조금 그랬었죠.
발음이 뭔가 어눌할 수밖에 없는 뭔가 기능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발음이나 이런 게 또 신경 쓰여서 말을 더 못하는 맞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빨리 가. 왜 빨리 가려고? 너무 빨려요. 그 앞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늦으면은 네. 다 주목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상은 조금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지 뭐지? 아 그 수업까지 차역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 뭐 따로 뭐? 아, 너무 부담스러워. 아 촬영하시는 분? 네네네. 주목 받는 갑자기? 게 너무 부담스러워. 갑자기? 아 주목 받는 게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아, 사람들 많은데 가니까. 예, 그러니까 저 뭐 동아리 정도는 괜찮은데 네. 여기 많은 곳에 이제 가서 막 하면 주목을 받잖아요 본인이. 비상 상황이다 갑자기 출연자가 잠깐 돌아다니면서 스포츠 센터 안 보이고 다음 촬영에도 안 나타나셨대요. 어? 어? 어머. 아 저희가 지금 촬영하려고 자꾸 동아리 근처에 이제 와 있는데 제 성적상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탁구 동아리는 그러면 거절한 거예요? 왈랄라 하다가 못했죠. 네,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게 되게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친구들한테 촬영 양해를 네. 구하는 탁구 게 탁구 동아리는 갑자기 조금 와서 쭈뼛쭈뼛 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촬영하자 그러는 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부탁 잘 못하는 성격들도 있어요. 네. 네.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그렇죠. 딱 차단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미리 생각 다 하고 네. 예, 답도 본인이 다 내고. 네, 저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도 돼요. 외모적인 부분도 있고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 오전에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약간 따라 붙고 주변 사람들 쳐다보고 그러니까 키가 너무 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지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자 일단 아싸 내 남자가 촬영 중에 네. 극도로 지금 긴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주변에 또 혹시라도 또 이제 피해가 갈까 왜냐면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또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또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못하는 그 느낌이 뭔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뭔지 알아요. 영상 보는 내내 네. 내 남자가 약간 안타깝기도 한데. 네. 제가 또 T로서 네.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친언니처럼 뭔가 좀 야 이씨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네. 답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상 또 외모 공격을 좀 많이 받고 네. 그걸로 이제 상처를 입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익숙해져서 먼저 이제 방어한다고 네네네. 네, 벽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여기에도 섞이지 못하고 저렇게도 섞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반복되면 네. 오히려 그쵸. 더 자신감 잃고 맞아요. 더 아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불편함이 계속되면요. 불행할 수 있지만 불편함을 끊어내면요 행복 시작이거든요. 자 과연 내 남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수술 어디서 언제 하셨죠? 2020년도 2월달에 네, 하셨고 수술 직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더 잘 떠셨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안쪽에 뭐 근육 성분이 조금 최대한 많이 살아있으면은 좀 효과가 조금 더 좋게 잘 나와지실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많이 뜨는 힘이 떨어지시는 편이어가지고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과정일 거예요. 이미 한 차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어느 정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 이전 상태에서는 분명히 중증이셨을 거거든요. 첫 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시 재발이 됐다는 말은 안쪽에 어떤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꽤나 진행이 돼 있을 확률이 조금 높고요. 눈 감았을 때 봐도 뭐 절개선 아래쪽에 흉터도 조금 심한 편이어서 그 유착도 좀 잘 풀어줘야 되고 눈 뜨는 근육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개선해 주면은 기능적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 양악으로 해야 될지 돌출입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좀 튀어나온 양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턱도 좀 나와 있어요. 네네. 턱은 안 들어가요. 돌출입은 입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입 넣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니까 영민 씨 같은 경우는 입이 굉장히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돌출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치아 교정만으로는 이 튀어나온 입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입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자신감도 없죠. 웃을 때도 입을 가리고 웃는다든지 뭔가 환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수술을 함으로써 이제 웃을 때도 좀 환해지고 자신감을 찾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자, 몸과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젝트 맹미남. 자, 과연 내 남자는 사회성을 업그레이드 시켰을까요? 자, 같이 한번 저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줘 내 남자 맹미남 나와주세요. 이야 정말 이야 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궁금해. 아,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네. 사실 기대가 너무 돼요. 나와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가자. 가자. 초중학교 때 친구 없었고 고등학교 때도 많진 않았다 보니까 발음 때문에 약간 놀림 같은 것도 많이 받고 대학 와서는 약간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겠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되찾고 연애도 하고 그냥 인생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미쳤어, 미쳤어. 어머, 자, 의기소침하게 친구들을 피해 다녔던 우리 아싸 내 남자. 자, 자신 있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싸에서 인싸가 된 내 남자입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긴장했어요. 긴장했지만 네네. 그래도 괜찮아요. 아, 네. 지금 내 남자 저 눈밖에 안 보여요. 네. 눈이 지금 너무 또렷하고 예뻐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울 볼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컴플렉스 위주로 봤다면 그렇죠. 네. 지금은 만족스러운데 네,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아,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요? 웬일이야. 눈이 너무 또렷해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그러고 해서 주변에서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아버님들이 많이 하는 리액션인데 긴장을 좀 해 조국 씨 긴장을 좀 해가지고 주변에서 농담으로 잘생긴 사람 친구비 내야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저보다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박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션도 내 남자의 그 업된 자신감이 네. 잘 반영이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네. 기분이 좋아요. 오늘 좀 네. 패션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패션. 우선은 머리 같은 경우 기우쌤이 잘라주셨는데 네. 청량한 아이돌 스타일이라고 머리 스타일. 아 그래요, 맞아요. 맞네.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기우 쌤이 오버한 것 같고. 솔직히 좀 생각했죠. 아 아이돌, 나 아이돌스러운데? 약간. 조금 조금. 매력 있네.
매력 있어요. 인싸인데? 청량한 컨셉 괜찮은가요? 네. 소화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야, 좋습니다. 이번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가 어디예요? 아무래도 제가 입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입도 많이 들어가서 조금 진짜 흉해 보이는 인상이 전혀 좀 아니에요. 굉장히 밝아 보이고 인상이 너무 미소도 좋아요. 미소도 약간 제 때 좀 더 예뻐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아. 만족해요, 만족해요. 자, 우리 내 남자의 주치의 이상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내 남자의 첫인상 어떠셨나요? 이번 내 남자는 수술도 수술이지만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자기 주장도 워낙 세고 남을 또 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는데 본인이 이제 또 의지가 또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찾아오고 이제 입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꼭 해결하고 싶다. 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수술을 좀 해도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딱 컴플렉스만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돌출입이었다는 게 딱 기억이 났는데 그러게. 효과가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또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맞아. 이게 이제 웃을 때도 좀 어색하고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자꾸 위축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입이 잘 안 다물어지니까 발음 자체도 자꾸 새고 그쵸. 이제 이렇게 입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교정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잇몸하고 치아를 동시에 집어넣는 돌출입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돼가지고 네네네. 기능적으로도 발음도 좀 좋아지고 네네. 씹는 것도 좀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남자가 원래 안경을 썼었는데 네. 지금 당당하게 또 안경을 벗으신 걸 보니까 눈에 지금 자신감이 막 가득해요. 이것도 원장님 덕인 거죠? 네, 내 남자 같은 경우는 선천성 안검하수가 있었어요. 이게 선천성 안검하수라는 게 눈 뜨는 근육의 힘이 태어날 때부터 약해가지고 시야 자체가 자꾸 가리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제 시력 자체에도 그렇죠.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안검하수 재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눈을 좀 크게 뜨게 함으로써 지금처럼 이제 눈매도 좀 또렷해지고 네네. 좀 인상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 웃고 있어요. 아니 근데 흔히 눈매를 교정을 하면 코도 새로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내 남자 코는 그대로인가요? 물론 의사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본인도 만족하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 코는 그대로 놔두기로 결정을 하고 본인이 지금 얼굴에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 남자님 원장님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좀 원장님 속을 좀 많이 썩였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시고 만족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원장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너무 외모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제가 보니까 이제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싸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네네. 조성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본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서 인싸로 꼭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닥난 자존감을 끌어올려 인생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노력. 자, 맹미남 의변자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들의 몸과 마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늘 맹미남! 맹미남!